와, 사람 진짜 많다. 그냥 진짜 대형이긴 하다. 다들 잘생기셨는데? 그러니까요. 진짜 잘생겼다. 와. 저분 엄청 잘생기셨어요. 오, 놀랐어요, 처음 왔을 때. 잘생긴 애들만 모아놓은 남고 같은 느낌이었다. 아, 저건 그냥 투어스 그 자체인데. 와, 미쳤다. 오, 비주얼 뭐야? 와. 비주얼 뭐야? 아, 신유 닮았어. 투어스. 신유. 어, 맞아. 김성민 연습생이라고 있는데 농사생인 것 같아요. 예심 때 같이 봤던 김성민 연습생님.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서 여전히 감탄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엄청 얼굴 작고 너무 잘생기셔가지고. 와, 진짜 잘생겼다. 안녕. 여러분들 하트 만들어줘야 돼요. 안녕. 와, 아, 저 형. 진짜, 와, 모델 아님? 잘생기셨어요. 누가 나을까? 누가 나을까? 어? 성민이 형! 누가? 어? 오, 나왔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이 친구 훌륭하고만. 다음이군요? 진짜 완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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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어, 훨씬 잘생기셨네. 어, 그러네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미어캣처럼 쫑긋하고 나타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. 훈훈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에 막 그냥 웃으면 막 어디선가 막 누가 잘해주고 막 그래요? 어, 아니요. 집 외에는 네. 부러워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여기 보니까 소속사가 있는데 회사 관계자분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지금은 그 모델 소속사에 속해 있는데 그 모델 소속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좋게 프로젝트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온다. 오, 궁금해. 얼마나 잘할까? 자,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. 빠져버린 내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래 I just want you Come on for like my eyes I'm burning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for Your love Get the light for 야, 잘생긴 거 보기 좋다 내 지난 날들 눈 뜨면 있는 꿈 High point number one High point 내가 정해 귀엽다. 와, 얼굴 진짜 작다. 오, 네. 어허. 잘생겼다. 얼굴. 하는 성이 보였다. 아, 남자한테 꼬심 당해버렸다. 아하. 일단 춤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냥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추면 안 돼요. 네. 어, 이게 선이 이어져 있고 흐름이 춤에도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는 건데 그냥 계속 리듬 이런 느낌이요. 되게 쉽게 춰요. 근데 이거 쉬운 안무 아니거든요. 쉬운 곡도 아니고 쉬운 안무도 아니고 이렇게 추면 안 돼요. 춤을 혹시 배우거나 직접 배우거나 그런 적 있어요? 기본기부터? 전문적으로. 업다운부터? 없죠.
사실은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거 쉽지 않네. 진짜. 그거를 보여지는 것부터가 수상해서 노래를 듣기보다 맞아요. 그걸 끌 수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솔직히 근데 배운 걸 보고 싶어. 힘 도와줘서 알겠습니다. 자,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김성민 연습생은 합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합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성민 군 합격이 무겁게 느껴지길 바래요. 네. 왜냐면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일단 노래나 춤을 봤을 때는 사실 아쉬운데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.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약간 춤과 노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더 많이 쌓아서 더 완벽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마음이 살짝 찢어집니다. 실력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그 부분에서는 진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. 디렉터분들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약속! 귀여운 엔딩 포즈 딱 보여줘요! 저 김성민은 이제부터 기본기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 말을 잘 들으며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엔딩 포즈. 엔딩 포즈. 귀엽다. 아 너무 귀여워. 한 시간이네요. 사랑해요 이 한마디. 아직? 왜?